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아이깃 교구로 제가 첫 번째로 만든 로봇은 바로 집게 로봇입니다. 이 부품을 스틱이라고 하는데요. 스틱을 이용해서 집게 모양을 형상화를 했고요. 이 집게가 오므려졌다 펴졌다 이런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부품이 사용되었는데요. 이거는 바로 모터죠. 모터의 회전 운동을 집게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동작을 만들어낼 겁니다. 집게 로봇을 코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어플이 있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짐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이는 이 어플이 있죠.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열기를 눌러줄게요. 위에 보면 홈 학습 커뮤니티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제작 눌러볼게요. 여기서 화살표, 여기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고 컨셉 이름에다가 집게 로봇, 그리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주고요.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이 어플리케이션과 로봇을 연결할 거기 때문에 허용을 눌러줍니다. 로봇의 전원도 켜주고요. 자, 지금 나타났네요. 선택을 해주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새로운 펌웨어를 감지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업그레이드를 해줄게요.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되었고요. 프로그램 개발로 들어가서 새로운 프로그램, 자, 이제 직접 코딩을 해보는 거예요. 이동해서 ID 1번 모터를 시계 방향으로 속도는 20에서 140까지 정해줄 수 있는데 일단 처음이니까 제일 느리게 볼게요. 20 RPM으로 해주고요. 얼마의 시간을 작동할 거냐? 대기 시간을 0.6초.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볼게요. 간단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걸 터치를 해주면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이 나타나는데 이때 반시계 방향을 선택만 해주면 돼요. 속도도 똑같이 20rpm으로 바꿔주고요. 제어해서 대기 시간은 똑같이 0.6으로 해줄게요. 그럼 0.6초 동안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0.6초 동안 원래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이 동작을 한 번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번 반복하도록 바꿔주고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